짜잔! 명품 파우치가 도착했습니다. 또 예쁘게 예쁜 선물 상자에다가 포장을 해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았고요.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은 언제나 설레요. 그쵸? 어떤 명품 파우치가 들어오는지. 짜잔! 또 쪽지도 넣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채널에서 준비한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것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 응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뮤즈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족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맘세종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네요. 명품 파우치. 이게 그 유명한 명품 파우치입니다. 너무 예뻐요. 짜잔. 아니, 명품 파우치 한 개만 보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한개 보내야 되는데 두 개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예쁘게 잘 쓸게요. 소율이 하나, 저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다. 유리가 토끼를 좋아하네요. 이거 예쁘다고 하니까 이거 유리 거. 이렇게 예쁜 꽃을 좋아하는 저는 예쁜 꽃 파우치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친구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으신지 이렇게 뾱뾱이를 똑딱이를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잘 넣어 다닐게요. 세율이 거? 이건 엄마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필통이 필요했거든요. 필통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또이 파우치를 보내주셔서 너무 예쁘네요. 이거 필통으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맘세종님 화이팅! 저도 함께 가는 이웃으로 함께 오래오래 즐겁게 유튜버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